허리풀 골목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골목에서 시작한 축제의 마무리 역시 골목이었습니다. 방배 카페 골목을 가득 채운 서초구민들의 노래가 축제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지난 두 해 서리풀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였던 퍼레이드도 대로에서 골목으로 옮겨왔습니다. 방배동 카페 골목은 아기자기하면서도 화려한 행진의 볼거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페 거리가 스케치북으로 변신했습니다. 알록달록 형형색색 물든 현장의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페 골목일 때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주민 모두 만끽한 축제 현장 전해드립니다. 서리풀 투데이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장장 9일간의 잔치는 골목 곳곳에서 열렸는데 마무리도 골목에서 지었다고 하네요. 방배에 카페 골목을 가득 채운 서초구민들의 노래가 축제의 끝을 장식했습니다. 마지막 날 현장을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배 카페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9일간의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만인 대합창입니다. 지난해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합창은 올해 골목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뭔가 약간 하나가 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고향의 봄과 앞으로 그리고 아파트까지 총 3곡이 고학찬 서리풀 축제 조직위원장 지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배 카페 골목을 가득 채운 서초구민들. 서초구 주산 7천여 명이 모여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초구가 대한민국 문화의 일본지인데 진짜 일본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막 공연에 이어 뒤풀이 공연도 열렸습니다. 가수 홍진영과 오승근 등이 대합창이 끝난 자리에서 바로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막내린 축제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지난 16일 골목에서 시작한 서리풀 축제. 그 마무리도 골목이었습니다. HC 뉴스 구동규입니다. 서초 만인 대합창과 한마음 축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화요일 오후 4시와 6시 30분, 수요일 밤 12시 30분에 녹화 방송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공연에 앞서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의 백미인 골목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카페 골목을 수놓은 리듬의 행진을 신민식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방사 군악대가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강한 울림과 비트의 타악밴드가 관람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영화와 만화에서만 봐왔던 히어로 캐릭터 코스프레도 눈길을 끕니다. 캐릭터 특공대 에어 아바타 인형의 등장은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550m에 이르는 퍼레이드 행렬이 지금 제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골목으로 스며든 문화의 향기, 오롯이 주민 몫입니다. 동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왔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큰 딸, 작은 딸, 손주, 저랑 아들이랑 다 왔습니다. 뜻깊고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황홀한 것 같아요. 리듬의 세계, 열정, 향연이라는 콘셉트로 17개 팀, 350여 명이 참가한 골목 퍼레이드. 퍼레이드의 화려함과 감동은 반포대로에 이어 카페 골목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서리풀 페스티벌 행사 중에서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바로 거리 스케치북입니다. 지난해까지 반포대로에서 지상 최대 스케치북으로 열렸다면 올해는 골목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으로 방배동 카페 골목이 오색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장에 박기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케치북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분필을 손에 쥡니다. 아스팔트를 도화지 삼아 그림 그리기 바쁩니다.
2차선 도로 7천여 제곱미터의 방배동 카페 골목은 순식간에 스케치북으로 변신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스케줄 정해진 공간이 아니라 도화지가 아니라 바닥에다가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땅바닥에다 그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해외 출장을 떠난 아빠가 오늘따라 더 보고 싶습니다. 아빠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오늘만은 함께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도라이몽 그리고요. 그 도라이몽이 소원을 이뤄줘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출장 갔는데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화상 채팅하면서 같이 그렸어요. 언제나 그렇듯 아버지는 가족 건강이 먼저, 딸은 공부가 걱정입니다. 바람은 각각 다르지만 간절한 마음은 같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썼고요. 저는 공부 잘하고 싶다고 써놨습니다. 소원을 빌 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방바닥에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람을 쓰는 게 저희가 이렇게 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또래와 함께 찾은 학생들도 소박한 소망을 그려봅니다. 언뜻 보면 작은 바람이지만 그 나이 학생에게는 가장 큰 꿈일지 모릅니다. 네, 고등학교 잘 가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를 잡았습니다. 저도 사실 뭐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저도 고등학교 잘 가서 학교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적었습니다. 550m에 이르는 방배동 카페 거리가 오늘 하루만큼은 서초구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스케치북이 됐습니다. HCN 뉴스 박경희입니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방배 카페 골목 축제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행사 말고도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했는데요. 거리 여기저기를 꽉 채운 행사들을 이장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차도에 난 큰 구멍을 넘어가기 위해 외나무 다리에 몸을 싣습니다. 자칫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거리에 설치된 트리가트 체험 공간입니다. 아직 외나무 다리 건너면서 이제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즐거워한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말에서 안 지는 거. 그게 재미있었어요. 트리가트와 더불어 방배동 카페 골목 곳곳에서는 트럼펫과 피리 등 각가지 악기 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거리 공연이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이들 직접 이런 악기들도 보면서 이 몸으로 직접 음악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되나? 느낄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영화 속 캐릭터와 피에로가 등장해 행사장을 찾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또 먹거리 판매와 무료 세무 상담 등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행사회장에서 또 무료 세무 상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셨다가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좀 있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자주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방배동 카페 거리 곳곳에서 열린 공연과 체험 행사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했습니다. HCN 뉴스 이장주입니다. 이번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은 9일간 30여 개 프로그램이 주민들과 함께했는데요. 그동안 펼쳐진 축제의 모든 페이지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같은 카레가 나도 반복되는 시행착오 100번대로 넘어버린 대기번호 손자 손녀 며느리 언제나 겨누리 어머니 야 웃겠다 꼭 웃겠다 이러다 나도 아들 딸은 꼭 보겠다 완전 환자야 환장해 너만 볼 팔자야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넘기는 밥은 되고 싶지 않아 완전 환자야 환장해 너만 볼 팔자야 먹고 살기 위해 사랑 같지 않은 사람 흉내내진 않아 미친 비주얼 카페 드디어 2017 서리풀 골목 페스티벌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골목에서 주민들과 함께한 축제 현장을 서리풀 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아쉽지만 내년 축제를 기약하고요. 축제 현장의 모든 순간은 현대 HCN VOD 서비스 우리 동네 정보 메뉴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서리풀 투데이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리풀 투데이를 마칩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